이번 에피소드는 Select 컴포넌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이 녀석이죠? 그러면은 Overview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이 되는데 밑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클릭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Favorite Food라고 해서 위에 먼저 글자가 하나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HTML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컴포넌트 HTML에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죠? 그리고 컴포넌트 TS 파일에도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죠. 그 부분도 TS 파일 여기 있습니다. 그죠? TS 파일에서는 얘를 가져오네요. Food라고 하고는 이름의 array를 하나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마찬가지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TS 파일 여기다 두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좀 뭔가는 안 맞습니다만은 푸드는 잘랐다 다시 붙이면 되겠죠? 왜냐니까 여기 정의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뭐 모양은 조금 깨졌네요. 그래서 자 이거 한 번에 포맷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이게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니까, synthetic property, transition message, please include either browse animation module or nope animation module.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려면은 browse animation module을 쓰고 아니면은 nope animation module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 녀석 자체가 원래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니메이션 나타날 때 보면은, 그리고 보시면은,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예쁘게 이렇게 변하죠. 그죠?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는 상태죠. 이걸 구현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바와처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모듈을 쓰거나 nope 애니메이션 모듈을 쓰거나 브라우저 애니메이션 모듈을 쓰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애니메이션 모듈 이펙트를 넣겠다는 거고 이거는 애니메이션 이펙트를 빼고 가동하라는 의미예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M 모듈 TS에서 그대로 안 넣어주면 되겠죠. 브라우저 애니메이션 모듈 해서 임포트하면은 위에 브라우저 애니메이션 모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TML 보면은 에러 메시지 여전히 없고 여기도 여전히 없습니다. 컴파일이 됐는지 보고 다시 컴파일이 완료됐군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이 문장이 이렇게 엉망으로 깨져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May the pulse be with you. 포스가 함께 하기를. All right, Mr. Miller. I'm ready for my close-up. Close-up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Go ahead. Make my day. 여기서 니들 오늘 제삿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 세 가지 다 영화의 명대사들입니다. 스타워즈고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어떤 영화들인지. 그래서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이 착 나타나면서 예쁘죠? 예쁘게 진행됩니다. 이 favorite food라고 하는 것이 placeholder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placeholder 부분이 여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 세 개의 div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푸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크, 피자, 타코가 있는데 이 선택되는 아이템에 따라서 하나만 이 중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선택하면은 May the pulse be with you 라고 나오게 하고 그리고 피자를 선택했을 때는 All right, Mr. Miller 이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스위치 문장이나 뭘 이용하시던 간에 한번 그렇게 구성을 해보는 것이 이 과제입니다.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value. 있죠? value property의 뭐예요? value property의 값이 food.value에서 왔어요. 이 food는 이 foods라고 하는 것 있죠? 요 녀석이 ng4를 돌아가면서 요거 하나하나가 food가 되는 거고 이 food라고 하는 것에 property value에서 stake 0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state 첫 번째는 state
그 제로가 되고, 그죠?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다음 피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재밌는 것이 푸드에서 뷰 밸류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푸드의 뷰 밸류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는 정의되어 있죠.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값은 밸류는 이게 들어가 있고 실제 보는 것은 스테이크가 우리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 녀석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세 개를 중에서 하나만 표시되고 특정 음식에 하나의 div가 표시되도록 한번 코드를 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길게 막 이렇게 짜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